구독, 좋아요, 꾹! 가끔씩 이제 우리 여기 이성애자 여성분들, 우리 똘추 여성분들이 똘똘오빠, 똘똘오빠는 BL 웹툰 안 봐요? 이랬는데 내가 그딴 거 뭐하러 봐요? 제 인생이 곧 BL 웹툰인데 라고 보통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나 BL 웹툰에 지금 중독됐잖아. 나 오늘 30편까지 봤잖아, 그거. 이따가 제목 얘기해 줄게. 너무 설레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BL 웹툰. 왜 이렇게 재밌니, BL 웹툰? 이따가 내가 소개해 줄게, 줄거리랑.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아까 전에 대낮에 30분까지 봤다니까? 어머, 구찌님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 구찌님 뭐야? 한 번에 맞췄어. 나 깜짝 놀랐어. BL 웹툰 있거든, 약간 야한 거. 어머, 너무 야하더라, 근데. 알렉스 오빠? 이러면서 봤잖아, 맞지? 친구 집에서. 한창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코 고는 거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내가 친구 때렸잖아.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너 코 고는 소리 내지 말라고.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그 내 친구가 야 이거 완전 너가 보면은 굉장히 공감될 만한 그런 웹툰 하나 있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데? 이러니까 BL 웹툰인데 이건 봐봐 이러는데, 그럼 뭐 알아봐 그런 거 이랬는데, 야 일단 봐봐, 이러만 봐봐, 이러만 봐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 웹툰 안 봐, 이런 거 뭐 알아봐, 재미없어, 이런 거 다 그냥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나 이런 거 재미없어, 차라리 야동 보여줘 라고 이렇게 했는데 1화를 봤거든요. 어머, 너무 뒤집어지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알렉스 오빠 너무 멋있는 거야. 심지어 그 사람도 게이 BJ예요. 막 방송을 하는 사람이야, 방송인. 방송으로 이제 좀 야한 그런 이제 몸캠을 하는 그런 게이 BJ인데, 어쨌든 김똘똘이랑은 조금 그 장르가 다르지만, 어쨌든 게이, 나도 게이 이제 유튜버고 게이 크리에이터고 게이 BJ잖아. 어머,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 그거 30화까지 봤다니까요 오늘. 너무 야하더라. 근데 너무 야해. 30화까지 봤는데 너무 야해. 별의별 거 다 나와 아주. 알렉스 얘기 한번 해볼까? 알렉스 오빠. 알렉스 오빠. 우리 알렉스 오빠가 말이지, 그렇게 친드레일 수가 없어. 처음에는 그렇게 너 나한테 감정 가지지 마, 우리는 그냥 섹스 파트너일 뿐이야, 너 나를 사랑해봤자 좋을 거 없어, 나한테 감정 두지 마 라고 했는데 제가 스포는 안 할게요. 근데 우리 알렉스 오빠가 알고 보니까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더라고. 진짜 츤데레.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 거짓말 안 하고 나 최근에 그 나온 연재된 거 다 봤어요. 지금 한창 연재 중인 거 같던데 보니까 70화인가까지 다 봤어요. 저 어저께 방송 끝나고 그거 보고 잤어. 근데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 취향이 다 다르잖아. 나 같은 애들은 이제 알렉스 오빠를 좋아하는데, 또 탑분들 있지, 탑분들은 또 그 누구니, 동동이, 동균이를 좋아하더라고. 난 동균이 시간되거든. 막 귀여운 척하고 여우 같잖아, 짜증나잖아. 순진한 척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고 막 먼저 올라타려고 그러고 막 이상한 기구 같은 걸 하려고 그러고. 괜히 순진한 척하고 겉으로는 막 강아지 상이어가지고 애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뒤에선 더러운 짓 다 하고 다닌다니까 동동이. 하여간 뒤에서 더러운 짓 다 하고 다녀요. 원래 그런 애들이, 순진하게 생긴 애들이 뒤에서 더 더럽게 놀아. 동균이 그런 애들이, 여시 같은 애들이야. 순진한 척 하는 거지. 순진한 애가 막 이상한 도구 같은 거로 막, 자기가 딜도, 너무 세게 나간다? 미안해. 너무 지금 흥분해서 그랬어. 미안해. 자기가 그 딜 쓰기 그 막, 막 그런 거 막, 기구 같은 거 막 먼저 해보겠다 그러고 적극적이, 너무 적극적이잖아, 그거는. BJ 알렉스. 어떻게 닉네임도 BJ 알렉스야? 나도 김똘똘이잖아, BJ 김똘똘. 나랑 심지어 직업도 겹쳐요. 우리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나랑 공감대 형성도 많이 될 것 같고, BJ 알렉스 오빠 있으면 한번 합방 정도는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한번 봐봐. 그거 시작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잠 못 잔다? 나 어저께도 아침 해 뜰 때 잤어요. 잠깐만요. 근데 똘추님들, 우리 똘추님들 지금 보지 말고 1시에, 1시간 뒤에 봐요, 알았죠? 지금부터는 김똘똘 방송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내 방송 아직 1시간 남았으니까 내 방송 보고 1시부터 자기 전까지 보고 자, 알았지? 아니 내가 원래 BL물 그런 거를 진짜 안 보거든요? 그런 거 솔직히 타겟층이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막 그냥 꽃미남처럼 막 턱 그냥 삼각형으로 그려놓고, 무슨 빗살무늬 토기마냥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무슨 다
웹툰 주인공들, 주연들이 다 그냥 8등신, 9등신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사람 없단 말이지. 우리나라 국내 모델들 빼곤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막 무슨 뭐 사장님과 비서 막 이런 거 나오고, 이상한 막 일반 남자를 막 게이로 만들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 말도 안 되는 것들. 근데 BJ 알렉스는 차원이 틀려. 너무 현실적이야. BL 웹툰은 좀 여자들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쁘게, 어떻게든 꽃미남처럼 많이 그리는 게 있는데, 또 이제 반대로 또 게이 웹툰 있죠. 그냥 게이들이 보는 그런 성인 웹툰 같은 거는 그냥 너무 울그락불그락하고 너무 와일드해. 너무 그냥 다 야구부야. 야구부 선배와 막 이런 거야. 다 내용이 야구부 선배, 축구부 선배 이런 거밖에 없어. 근데 그 둘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그림체도 너무너무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그 캐릭터마다 너무 매력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민과라는 분이시거든요. 작가님 이름이 민과 작가님이신데, 내 생각에는 분명히 나는 여자는 아닌 것 같아. 뭐 뒷돈 먹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내가 감탄을 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분은 분명히 남자입니다. 여자들은 나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잘 모를 텐데, 일단은 분명히 뭔가 있어요. 아무튼 남성분이신 것 같고, 게이들이 환장된장하는 거를 뭔지 잘 알아. 여자였어요? 민관님이 여자라고? 어떻게 근데 그런 걸잘 알까? 일단은 신발장에 내가 가장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게 신발장 신이랑 택시 안에서 기대는 신이랑 들어 올려가지고 하는 신이랑 들어 올리 우리 알렉스 오빠가 들어 올리는 거랑 공원 신 같은 것도 있고. 작가님도 최애신이라고 하셨어요? 신발장 신이다. 약간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야. 너무 급해가지고 막 했을 때. 너무 현실적이더라고. 급해가지고 여러분들 신발장에서 바로, 신발만 벗고 바로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니까 그 체위 같은 게, 다른 뭐 비열 웹툰들은 대충 둘러보면, 어우, 뭐야. 너무 뾰족해. 일단 너무 말랐어, 다들. 마르고 다 너무 뾰족해. 어머, 근데 그 체위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 표현을 했을까? 허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바텀의 자세도 너무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해놨고, 알렉스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근데 여러분들 BL 웹툰에서 센조이 하는 장면 나오면 얼마나 이상하겠어. 솔직히 바텀들도 센조이는 좀 너무 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좀 창피한 부분이라서 얘기를 잘안 하는 스타일이죠. 만약에 BL 웹툰에서 갑자기 센조이 막 쭈구리 앉아가지고 물 집어넣고 물 빼고 이런 거 나오면 너무 더러울 것 같은데? 나도 그거 나오면 나안볼것 같아. 근데 얘기는 나왔어요. 뒤에까지 깨끗이 씻었어? 그런 대사는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센조이 부분을 생략을 하셨구나, 작가님께서.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제 배드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또 이게 그 여심을 자극하는 게 있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섹스신이 줄어들고, 이제 서로의 그 감정선, 그런 심리전, 이제 서로 막 엇갈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 내 감정이 입이 돼가지고 막 나중에는 막 눈물을 글썽였다니까. 어저께 자다가 자기 전에 이제 그거 웹툰 보면서 보는데 막 눈물이 글썽이는 거야. 막 너무 재밌었어요. 아무튼.